한나라당 대선 자금을 축제로 받은 찻대기당 사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국민검사가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 갔다고. 헐, 안대희 전 대법관. 서울법대를 중퇴하고 서울과 부산 검찰청으로 가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법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별명이 안짱이다. 안대기짱. 그만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임했으며 검소하다는 평가다. 대법관 임기 끝난 후 미국 연수도 포기하고 박근혜의 손을 잡았다. 정치권에 아무 욕심도 없다는 그가 선거 캠프 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뭘까? 아, 궁금해. 정치 쇠진에 박근혜 후보의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다. 늘 외치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보자. 네, 새누리당 대선기구의 정치 쇠신 특위 위원장, 어렵습니다. 쇠신 특위 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몇 한 달 되셨나요? 좀 뭐가 한 달 되셨나요? 대법관 그만두신. 7월 10일 날 그만뒀으니까 이제 두 달이 되어 가지고. 아, 두 달 되어 가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 그럼 대법관 숫자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네. 너무 많은 대법관으로서는 또 그 통일된 그 판결을 하기 어렵고 네. 또 오히려 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여지가 많습니다. 아, 장단점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이 너무 5년 동안 많으셨네요. 6년입니다. 6년입니까? 아,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지금 대법관님이 훨씬 더 익숙하죠, 기회는. 위원장은 좀 어색하죠, 지금. 글쎄요, 뭐 부르시는 분님 자유롭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그 현직은 위원장이니까. 예. 예. 위원장님 그 대법관 하면서 지금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6년 하셨으면. 좀 쉬시고 싶죠? 시골이든 전원을 가시든 해외를 가시든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또 바로 뭘 하기 어려워가지고 네. 좀 쉬는 기간에 좀 뭐 미국 구경도 하고 공부도 좀 할 겸 해서 원래 미국 갈 계획이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좀 가시지 그러셨어요. 좀 쉬셔야지 뭐 또 에너지가 또 나오신다. 그렇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저를 또 필요로 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와서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기 박근혜 후보가 직접 몇 번이나 찾아가셨습니까?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네. 다만 뭐 직접 뭐 연락을 취해 주시가지고 네. 제가 뵙고 네. 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 그럼 어떤 생각에서 내가 지금 몸도 힘들고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에서 박근혜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요? 저는 뭐 분쟁을 조정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법률과 지금 일을 해왔습니다만 네. 가장 어릴 때부터 마음속 깊이 생각한 것은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뭐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데 조금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박 후보께서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이제는 다시 측근 비리라든지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 않는 그런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거의 마지막 남은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결정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수고 뭐 진보고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한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하나 신념에 측근 비리 없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여기에 내가 지금 좀 쉬고 휴가도 가야 되는 거 다 기부업하시고 포기하시고 여기에 동참하신 거예요. 본인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재판 결과는 보수지만 그래도 쭉 가신 길 보면은 진보 쪽 길도 좀 가신 것 같고요. 성향은 어떻게 맞습니까? 이 새누리당하고 성향은? 저는 보수란 말하고 진보란 말을 잘 쓰기를 싫어합니다. 네. 뭐 이런 말 함부로 드렸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란 이미지는 뭐 지킬 게 별로 없는데 지키는 같은 이미지. 네. 그다음에 진보란 이미지는 뭐 그 진보란 핑계로 뭐 심지어는 인권을 탄압하는 뭐 그런 것까지 저 북한 정권을 갖다가 너무 쉽게 용인하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오로지 원칙론자가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저는 권력자 잡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저를 뭐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뭐 좀 세칙 말하는 그 진보란 면에 가까운 면이 있고 또 질서라든지 사회 방어를 좀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는 뭐
좀 보수라는 면에도 가깝습니다. 뭐 네. 총체적으로는 네. 판결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뭐 생각적으로는 뭐 중도 우파 정도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이런 단어 자체도 싫고 저는 깨끗한 나라 중도고 그 다음에 깨끗한 사회. 자 그러면 이제 세신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자 뭐부터 지금 할 생각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세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시는 다음 정부 내에서는 측근 비리라든지 권력형 비리가 생기지 않는 나라 그리고 뭐 공천 헌금이라든지 정치권 불법 자금이 횡행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나라 그리고 막 전반적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돼서 훌륭한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뭐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지금 정부가 이 측근 비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반드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언제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반복된다면 나라가 창피하고 그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들도 실망하고 네. 정치에 대해서 환멸도 느끼고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건 어느 당이 정권이 잡든 그런 것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 정치권 비리, 돈 봉투 비리, 특히 요즘에 비례대표 이거는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싹 우리 안대희 위원장께서 싹둑 가위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제 생각 또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제도가 좋다 하면 그거는 뭐 당의 몫이건 국회의원의 몫이건 또는 후보자의 몫이건 그렇겠죠. 예, 저는 뭐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연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원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아까 처음부터 존경하셨다고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 분이 박근혜 후보에 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 만드는데 누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친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생각이 같은 건 아닙니다. 네. 생각이 다를 때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분이 많이 저를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같은 생각도 있고 다른 생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걸 뭐 제가 지금 말하기엔 좀 그러네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있었다고 느낌이 오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박근혜 후보가 어떤 면이 만나보시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팀으로 왔다는 것은 세신위원장을 왔다는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로 느껴지니까요. 그건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뭐 지도자분들 이렇게 뵈면은 그 뭐 다들 훌륭한 분들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를 입회했을 때 그 참 깨끗한 정부에 대한 막 간절한 의지라 그럴까. 그리고 진짜로 그걸 실행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마음가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이라면 또 원래 알려져 있기를 저는 뭐 옛날부터 접촉이 있을 건 아닙니다만 뭐 정치권에 알려져 있기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게 알려져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마련하고 조치를 대책을 마련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시면 실행할 것이다. 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에게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읽었고 그 부분이 내 마음에 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서 뭔가 같이 힘을 합혀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뭐 합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제가 뭐 네. 나름대로 제 생각 이런 걸 정리해서 또 위원들하고 의견을 만들어서 뭐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거죠. 대법관이 거의 총리, 부총리급인가 총리급이자 아닙니다. 뭐 그냥 아닙니까? 뭐 법관은 아니, 법관이죠. 네, 대법관은 법관은 법관인데 예. 그 정도로 높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법관은 대법관 자체로서 엄청난 사법부의 명예를 갖고 있으시고요. 그죠? 이런 분이 어차피 정치 세신위원장이라는 것도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정치권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안대희 이 명성 국민검사 안대희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혹시 좀 들으셨는지요?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는 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심을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도 많이 참 우려하는 부분이고 결심을 할 때 고심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정말 이제 앞으로 5년이 토대를 잘 잡아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보탠다는 것이 그런 대의에 참가한다면 그런 비난도 뭐 감수함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결정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게 마음에 좀 걸린 부분이 많이 있죠. 가족들도 되게 환영하지 아니하고 네. 그다음에 뭐 그 가기로 한 대학도 좀 의외로 생각했고 네. 여러 가지 또 뭐 좀 뭐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제가 검사 생활 35년을 이제 다 정리하고 네. 지금 이제 또 다른 아직은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을 대학교 다닐 때 합격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학교 졸업도 못 하시고 이제 연수원에 가셔서 검사가 돼서 최연소. 아직은 지금 젊으시기 때문에요. 뭐 검사 선배로서는 한참 선배지만 아직은 한참 젊으시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나의 남은 정성을 다 한번 바치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참 인상 깊은 이야기. 야, 요거는 참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참 좋다 이런 거 없습니다. 검사 하고 이제 대법관 6년 했습니다. 네, 다 합쳐서 얘기하시죠. 예, 예. 근데 그 검사 시절에는 참 그 서민들의 삶에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는 뭐 불량 저질 연탄을 만든 사람들도 수사해봤고,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된 비리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뭐 다수간 제도 개혁이 됐다 이렇게 될 때 기분이 참 그랬고, 지금 또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때 2003년도에 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논란의 여지는 그 당시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야에 대해서 공평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하고 수사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바로 말하자면 깨끗한 정부가 깨끗한 정치가 되는데 제도 개선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위안을 삼아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대법관 시절에는 정말 제가 논문집을 맨 마지막에 연구관들로부터 헌정을 받았는데 네. 자유 책임 동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생각을 그 세자에 잘 나타냈습니다만 동행 마지막 말 동행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또는 뭐 여러 가지 근로자와 경영자 이런 사람 같이 가야 된다 사회가.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면 뭐 레미콘 집 차주들도 근로자로 봐야 된다. 네. 또는 뭐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좀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판결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그 납품하는 백화점에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쓰는 직원들한테 백화점이 압력 못 하도록 그렇게 대박금 판결도 한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네. 참 그런 보람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막 격려 박수 치는 그런 직원들의 뭐 메시지도 많이 있었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뭐 대법원 판결 보고는 되게 그 이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수 친다는 말은 잘 없죠. 아, 그럼 진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죠. 진 사람만 욕하는군요. 예. 그래서 자조스럽게 말하면. 아까 세 개가 뭐라 그랬죠? 자유. 책임. 책임. 그리고 동행. 예. 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예. 예. 그리고 동행. 함께 해야 된다. 그 차떼기 수사할 때, 그때 2003년입니까? 2003년도로 네. 얘기됩니다. 예. 그때 엄청나게 무게가 좀 짓눌려, 그러니까 맞다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부담도 됐을 거고.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 네. 한나라당 수사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열린 우리당까지도 수사를 했고, 네. 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처음에 제가 이제 수사를 시작할 때는 뭐 한나라당 측에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가니까 또 반대측 입장에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까 노 대통령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들이 보면 처음에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간접적으로 섭섭하다는 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수사팀이 그런 노력으로 뭐 정치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인식이 계셨고 그게 또 정부의 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뭐 그거를 크게 치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람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08년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 그때 소회가 어땠습니까?
아, 정말 마음이 가장 아팠던 순간인데, 그래도 수사하는 사람들은 또 제가 잘 아는 검찰 후배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대로 뭐 또 뭐 혐의 있으면 수사한다는 그런 거겠지만, 또 일국의 대통령 한 분이 또 저렇게 나가는 게 모습도 안 좋고 뭐 걱정도 많이 되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존경하는 분이 검찰 소환 당하시고 또 서거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 그 바위에서 떨어졌던 그 비보를 딱 접했을 때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막 그냥 전 기자니까 막 달려오고 모든 그 머리 자체가 완전히 탁 비게 되었는데 특별한 감회가 그때 또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하고는 인연이 어쨌든 많이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날 저도 모든 것을 중지하고 집에 갔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동네 앞에 있는 그 치킨집에, 호프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참 그거는 뭐 인간적인 소외겠죠. 예. 네. 대법관을 정말 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은 검찰총장 못 하셨잖아요. 검찰총장을 좀 한번 해보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 반드시 뭐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에 처음 들어간 데서 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네. 저는 대법관 된 것도 일종의 막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또 원래 약간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도 아주 재밌게 많이 했습니다. 보람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된 걸, 뭐, 그리고, 뭐, 전혀, 그, 검찰총장이 못지않은 그런, 뭐, 보람 있는 자리고, 그래서 만족합니다. 네. 검사로 계실 때 그래도 국민검사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검사,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검사 결과가,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검사 시설, 압력이나 이런 걸 받지요? 이렇게.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근데, 뭐, 압력이라기보다는, 뭐, 다 이겨내면 압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게 뭐, 법이 형평성이 가장 큰 가치인데, 그 법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은, 그게 네. 형평성이 있고, 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건 정말 법대로 안 된 것이겠죠. 그리고 한 말씀만 올리면, 감히 저는 뭐, 그렇게, 뭐, 국민검사 이런 소리를 제 자신은 입으로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그 말 듣는 것도 항상 쑥스러워하고 그럽니다. 뭐 저보다 더 훌륭한 검찰 후배들도 많고 뭐 선배님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쑥스럽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대법관님 그 오늘 캐돈 안마가요. 대법관님이 정치권으로 온 여러 가지 오해들 있잖아요. 예.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을 오늘 대법관님의 진실된 육성과 목소리를 통해서 진실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진실을 지금 느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제가 과감히 국민검사로 불러 예, 감사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미련을 가질 만한 입장은 아니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일각에서 이상한 소리를 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공의는 결과로서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좋은 쇄신책을 내고 그리고 저 앞으로 이제 행동을 보시면 판단이 될 겁니다. 뭐 제가 네. 중수부장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하는 일을 가면은 아마 나중에는 다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저 있는 그대로 뭐 제 이름 숫자가 뭐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네. 정치 쪽에 사실 발 들이기 싫으셨죠? 예. 솔직히. 그러나 정치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라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그 정치란 말 의미하는 게 발을 정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간다면 나라를 살리고 기본을 잡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정치가 바로 세우는데 옆에서 뭐 또는 안에서 좀 그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정치를 그렇게 자꾸 너무 불신, 뭐 이렇게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게 참 안타까워서 뭐 제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차피 쇄신특위위원장이니까요. 전체적인 이제 방향을 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를 일단 다 밑그림을 그리시겠죠. 예. 그런데 이미 그 그림을 실천하려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을 잡아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지만 그게 다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세 씨는 말이죠. 자기 살을 베는 자기 그런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놔야 되고 예. 상처도 감수해야 되고 손해도 감내해야 됩니다. 예.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지도자 말하자면 후보자라든지 정권을 잡은 사람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뭐 자리하고 연결됐다기보다는 제도적 보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비리가 발생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쇄신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법관까지 하셨는데 민준 속으로 갈 수도 없고 무슨 특보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신문에는 뭐 총리 얘기도 나오시고 뭐 이런 아이고, 그런 제가 건 아니죠. 제가 그런 걸 보고 이런 걸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도 어떤 자리에 있어야지만 지금 말하는 이 정치 쇄신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겠죠. 아 예. 여기까지만 밑그림만 예. 그리는 예. 거죠. 예. 박근혜 후보가 내가 제안하는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이렇게 가야지 비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 그건 아닌데요. 반대한다. 나랑 의견이 상충한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가정적 판단에 답하기는 좀 그런 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근데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견해차는 있으니까요. 항상 네. 대법원에서도 견해차가 있는 대법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뭐 설득하고 이렇게 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못된 길로 가시는 것 같다는 본인의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죠?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진하게 뭐 그럴 때는 차고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쇄신책을 마련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은 유산, 유신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뭐 옛날 역사적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네. 뭐, 그거는 뭐, 과거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분명히 이건 잘못됐죠. 그 긴급조치 1호가 잘못됐다고 판결한 건 잘못됐다는 얘기겠죠. 당연한 거죠. 글쎄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죠. 아, 예, 그렇죠. 아니,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오해가, 그러니까 깊이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부, 지금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서 특별히 내가 꼭 뭐 정권을 잡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 뭐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뭘 지키려는 분위기, 이것보다는 좀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근데 저를 이렇게 쇄신위원장을 시키고 이런 거 보면 그게 의지가 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 좀 구태 같은 걸 과감하게 청산하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 비리 문제 이런 것도 뭐 여야 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은 생각하기 나름대로 뭐 당 차원에서도 충분히 뭐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그 외에도 특별히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구상을 많이 합니다. 위원들 간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앞으로 들어선 정부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한 정부가 돼가지고 네. 뭐 참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또 정치계에 발을 들이신 정치인분들이 훌륭하게 원래 참 가지고 있던 청원의 꿈이 그대로 그 때묻지 않게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 또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맨 앞에 해버려가지고요. 뭘요? 맨 앞에 했죠. 왜 오시냐? 왜 이쪽으로 지금 쉬셔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오시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그 순수한 국가에 대한 열정, 이 나라 대한민국을 깨끗한 사회, 깨끗한 국가로 만들기 정말 이 순수한 열정, 이거를 몰라주고 막
라고 이제 오해가 발생하고 막 기사 좀 보실 거 아니에요 신문도 예. 막 속 터지는 그런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중앙수사부장 때부터 무슨 일을 할 때 기사를 잘 안 봅니다. 안 봅니까? 그래도 뭐 이번에 정치쇄신 위원장 특위 위원장 가신 거 가지고 뭐 이래저래 이쪽에서 막 얘기할 때 좀 확실히 좀 여기서 한 말씀 해주고 네 결론 내시고 예. 저는 뭐 한 말씀 정말 사심 없이 이때껏 이뤄왔습니다. 그 사심 없이 이뤄온 게 지금 여기 와서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 저 자신은 저 스스로도 다짐합니다만 언제나 항상 나라가 발전하고 뭐 이세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어떤 때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네. 이제 지금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공정하고 원칙 있는 사회 이게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었으든 그것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뭐 그런 그걸 하면 또 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같이 또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정말로 여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좀 나라가 깨끗해지고 그게 막 제가 보람 있는 일이 되고 제가 좀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도 얻을 수 있는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우리 대법관님한테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오해를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오해를 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짧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예. 오해는 뭐 세월이 가면 풀릴 거고요. 네. 저는 반대 트위터를 안 본다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보더라고 해서 왜 보냐 했더니 내가 할 말을 여기 다 하고 있네요. 이렇게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대법관 하시고 좀 쉬시도 되는데 이렇게 하신 거 보고 무슨 생각이신가 했는데 오늘 타고 보니까 정말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 자 개도남마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 부패 없는 그런 정치권 볼 수 있도록 우리 안대희 대법관, 전 대법관, 지금 특위 정치위원장께서 정말 몸 맞춰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고요. 신화라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입니다. 신화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야 하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릇 신화가 진실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